안녕하세요, 공돌이 용단입니다. 여러분, 박스피시라고 이름 그대로 좀 네모네모하게 생긴 물고기가 있습니다. 이 친구가 뭐 생긴 거 이렇게 뭐 각져가지고 물의 저항을 많이 받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물의 저항을 많이 안 받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1초 만에 180도 이렇게 회전할 수 있는 조정 능력도 있습니다. 아, 굉장히 신기한 녀석인데, 그래서 이 녀석의 몸의 특성을 그대로 자동차로 만들었더니 실제로 공기 저항을 별로 받지 않아서 에너지 효율이 굉장히 높았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남부에 위치한 짐바브웨 이스트게이트 센터라는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이 건물이 되게 특이한 게 뭐냐면은 흰개미의 구조물을 그대로 본따서 만든 건물인데요, 굉장히 놀라운 게 연중 24도를 유지한다고 합니다. 에어컨 없이도요. 이렇게 자연에서 모방하여 연구하거나 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생체 모방 기술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 생체 모방 기술이 적용된 굉장히 재미난 녀석을 가져왔습니다. 짜잔! 바로 이 녀석입니다. 실제 나비나 곤충, 새가 나는 것을 그대로 모방하여 드론에 적용시킨 굉장히 재미난 장난감입니다. 실제 곤충이 날아가는 것을 그대로 모방했다고 해요. 바로 한번 뜯어보도록 할게요. 진짜 뜯고 싶었습니다. 아주 제가 또 드론 되게 좋아하거든요. 일단 여기 보시면은 얼굴 굉장히 징그럽게 생겼습니다. 약간 개미 같아요. 그래서 좀 곤충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거 보면 굉장히 무서워할 것 같아요. 자, 뜯어볼게요. 일반 키트가 있고 업그레이드 킷이 있는데 차이가 뭐냐면 업그레이드 킷은 이렇게 노란색 날개가 더 들어있어요. 오, 굉장히 약한 것 같아요. 그냥 비닐 같아요, 비닐. 이런 거 하나 있고, 걱정되는 거는 여기 지금 보시면 조금 이렇게 좀 구겨졌거든요. 여기가 이렇게 그러면은 대칭 있게 못 날지 않나? 잘 모르겠다. 여기 보시면은 주의사항 같은 게 일단 들어있고, 네, 여기 설명서 있습니다. 설명서가 되게 중요하죠. 설명서 그대로 따라 만들 거고요. 몸통 있습니다. 네, 여러분, 부품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은 이 친구가 굉장히 중요한 녀석일 것 같아요. 친구 보세요. 와, 약간 좀 징그럽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 여기 보시면은 머리가 여러분 이렇게 스프링 같이 돼 있죠. 그래서 충격이 굉장히 강하대요. 이렇게 부딪혀도 살짝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존 드론에 비해서 충격 흡수가 굉장히 용이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존 드론은 이제 이렇게 프로펠러로 이렇게 날았잖아요. 얘는 이렇게 날갯짓을 합니다. 날갯짓을. 진짜 나비나 곤충 나는 거 그대로 모방한 드론이에요. 이 친구 나는 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기대돼요. 저 옛날에 프라모델이나 레고 이런 거 조립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자, 일단은 첫 번째 다리를 연결시키라는데, 다리가 와, 이거 설명서 진짜 어렵게 넣어. 어디다 연결하지? 어? 그러니까 이해는 하는데 이게 어딘지 모르겠네. 아, 쉽네. 그러니까 이해는 하는데 이게 어딘지. 오케이, 이해했어요. 대칭 잘 맞춰야 돼, 이거 대칭을. 됐다, 짜잔. 자, 이렇게 처음에는 다리 두 개를 연결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야, 얼굴은 진짜 아무리 봐도 적응이 안 돼. 이거 진짜 너무 징그럽게 생겼어. 어쨌든 다리는 이렇게 연결하면 됩니다. 그게 이제는 두 다리로 이렇게 자기의 몸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꼬리를 연결해 주라고 하네요. 꼬리. 아, 이게 꼬리구나. 이렇게 좀 노란색이 있는 게 업그레이드 버전이고, 이게 일반 버전이에요. 이렇게 만져봤을 때 차이가 없어요. 업그레이드 버전과 일반 버전의 차이는 그냥 색깔. 근데 가격은 26,000원 더 비싸다. 여러분은 이런 업그레이드 버전 사지 말고 그냥 이거 사세요. 낀 다음에, 어? 아, 깜짝이야. 부러진 줄 알았네. 아씨. 아, 이거 진짜 부러질까봐 너무 무섭다. 자, 이렇게 꼬리를 장착시켰는데 얘를 보면 여러분 이렇게 내릴 수가 있어요. 꼬리를 내릴 수도 있고 높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뭐 비행과 좀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이거를. 저는 이 정도 낮춰주도록 하겠습니다. 공기 저항을 좀 덜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날개. 날개도 여러분 이렇게 업그레이드 킷이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 지금 좀 구부러져 있거든요, 이렇게. 날개 이쪽이 좀 구부러져 있어요. 노란색은 막 구부러지진 않았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얘로 날잖아요. 이렇게 똑바른 노란색 날개를 달도록 하겠습니다. 오! 어, 깜짝이야. 자, 야, 멋있죠? 날개를 달았는데 진짜. 근데 얼굴은 진짜 징그러워. 아무리 봐도 얼굴은 적응이 안 돼요. 여러분, 얘가 막 날아가지고 여러분 얼굴에 탁 부딪힌다 생각해봐요. 얼마나 징그럽습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 뒷부분에다가 이렇게만 껴주면은, 예, 끝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친구를
한 17만원, 18만원 주고 샀습니다. 물론 배송비가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그 가격에 비해서는 이 날개나 이런 것들이 비닐로 되어 있으니까 좀 약해요. 그치만 이렇게 부딪히는 충격은 여기 이렇게 스프링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잘 충격을 흡수한다고 합니다. 조립 시간 진짜 한 5분에서 10분. 이제 이 친구를 날려볼 건데요. 일단은 이렇게 건전지가 필요해요. 컨트롤러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드론처럼 조종을 하는 건가 봐요. 충전 시간 12분, 비행 시간 8분이에요. 꽂고, 꽂고. 여기에 이렇게 꽂는 게 있거든요. 여기에도 꽂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꽂으면 충전이 된대요. 꽂아볼게요, 한번. 오, 녹색으로 변했어요. 충전이 되고 있는 건가 봐요, 이게. 아까 꼬리의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었잖아요. 꼬리가 높으면 비행 속도가 느려진대요. 아무래도 공기 저항을 많이 받으니까, 그쵸? 네, 여러분 드디어 충전이 다 된 것 같아요. 이제 작동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에 일반 드론처럼 위로 올릴 수 있는 게 있고 좌우로 움직일 수 있는 게 있어요. 하나씩 한번 해볼게요. 오오오! 얘를 옆으로 움직였더니 방향을 바꾸는 것 같은데, 이 친구 이렇게 해서 가운데 두면은 가운데로 이동해요. 위로 올리면은 오! 봤어요, 여러분? 자, 그럼 바로 한번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 3, 2, 1. 날개가 빠졌습니다. 제가 날개를 끝까지 안 놓네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가자! 오! 오!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꼬리를 반대로 꼈었어요, 반대로. 어쩐지 너무 잘 빠지더라고요. 지금 이제 최종 완성이에요. 이제 최종 완성이고 이제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꺾어보겠습니다. 재도전. 오! 오! 와우! 네, 여러분 이 친구 확실히 잘 날아요. 잘 날고 재밌는데 문제는 실내에서 조종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막 균형 있게 앞으로만 막 가는 것도 아니고 살짝씩 휘고 여기가 실내여가지고 막 날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공원 가서 한번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닥에서 해도 날아가나? 한번 해볼게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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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거 조종이 진짜 어려워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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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얘 진짜 못 나네. 지금 바람이 너무 세요. 바람이 너무 많이, 네, 바람이 너무 많이 세가지고 너무 세가지고 안쪽으로 들어가 봅시다. 아, 네. 와, 씨. 와, 재밌다. 너무 징그러운데 재밌어요. 직진을 누른다 해서 막 직진만 하진 않아요. 얘가 네, 빙글빙글 돌아요. 제 생각에는 균형이 맞진 않는 것 같은데 뭐 그래도 굉장히 잘 날아요. 그리고 조정하는 맛이 있어요. 재밌습니다. 바람이 너무 세요 지금. 집니다. 오! 담 넘어간다! 제발! 돌아와! 꼈어! 아니 여기 끼냐? 16만원이 걸려있어 지금. 빼야돼. 아 어떡하지? 대가리가 걸렸어요. 대가리가 제대로 걸렸어요 지금. 철사에 딱 걸린 것 같아요 지금. 오. 아 저기 있다. 찌하는 부분이랑 머리 부분이 철사로 되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충격을 굉장히 잘 흡수를 해서 아까 막 하늘에서 이렇게 떨어졌는데도 고장이 나지 않아요. 오. 그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안녕하십니까, 빅꿀의 쭈피디입니다. 네. 귓불에 네. 좀 벌레를 좀 극히 싫어하는 분이 있나요? 저희 귓불이 약간 막 벌레가 아예 안 나오진 않거든요. 저희가 1층에 있어가지고 네. 나름 깨끗이 쓰긴 하는데 네. 근데 사무실에 가보면 제 생각에는 보람님이 되게 깜짝깜짝 놀라시는 분이 보람님 많고. 아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케이. 네, 오케이. 보람님이 네. 아 근데 제가 보람님 회사에서 몇 번 안 뵈가지고 네. 조금 눈치 보이긴 하는데 제가 커버해줄게요. 새로 오신 분인데 보람님이 또 벌레를 되게 싫어하신다 하시고 근데 이게 또 생긴 게 아주 벌레같이 생겨가지고 이게 날면은 진짜 벌레 같거든요. 나방 같은 더 거대 나방 같은 거죠. 이거 솔직히 이게 나비가 아니라 나방같이 생겼어요. 딱 보면은 나방같이 생겨서 이거 날리면은 네. 이렇게 날라오면은 진짜 무서울 것 같아요. 얘 그게 세부적으로 미세 컨트롤 가능해요?
사실 그게 좀 어려워요. 근데 보람이 컴퓨터 하고 있는데 갑자기 여기서 나타나야 이렇게 네. 무서운 거잖아요. 네. 뭐 가능해요 그게?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그렇게 한번 해보죠. 아,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가봅시다. 네. 네. 벌레 몰카. 야, 진짜 무섭게 생겼다 이거. 네. 다음 우리 보람 좀 더 짜증나시죠? 차이 좀 오세요. 아니 차 오늘 차 15분 뒤에 오신대요. 잠깐만. 대표님 오신대요. 아니 대표님 언제부터 보고 갔어요. 아니 근데 뭐 상대 하셔가지고 저는 모르겠습니다. 내가 차장님이 근데 내가 차에 출장 갔을 때 기다렸다고 뽑은 적이 없는데. 뭐 사 마시는 거 사 마신대요. 네? 어? 차장님인가? 어? 차장님이다. 비밀번호 비밀번호 오른쪽 비밀번호 오른쪽. 아 바뀌었어요? 오늘 바뀌었어요. 아 바뀌면 모를만 하다. 들어오시려고 차장님. 오. 아 진짜요? 안녕하세요. 어 받았어요. 곧 온다고 보라님 몰카를 하고 나무라고 보람님. 아, 네. 근데 차장님 진짜 올 줄 몰랐어요. 차장님 진짜요? 먹을 걸 사는데요. 네. 그래서 어? 그래서 출장 갔다 오시면서 먹을 걸 사온 적이 없는데. 아쉽다. 이거 진짜 징그럽게 생겨가지고 아 가게였는데. 아까 차장님 얘기하다가 파닥파닥 소리 진짜 놀랐어요. 아 그래요? 파닥파닥 소리. 아, 보지도 않았는데 놀란 거예요. 파닥파닥 소리. 파닥파닥 소리. 아 이거 진짜 이거 딱 갔으면 진짜 놀랐을 텐데 그러면. 아.